어디서부터 뭔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 다양하고 진짜 복잡 다양. 궁금한 걸 물어. 아, 전혀. 우선 신랑 사업 때문에. 되니? 네? 되겠냐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물으니까 내가 답변을 주는 거야. 네 생각에는 되겠냐고. 되겠냐고? 아니, 잘 되겠냐고. 잘 됐으면 좋겠죠. 항상 불안불안이지. 네. 응? 되는 것 같은데 까먹고, 까먹는 것 같으면서 벌어오는 건 없이 계속 족족이. 남편이 장남이야? 일남 응. 사녀. 장남이잖아. 네. 부모님들 덕이 있어서, 그나마 부모님들 그늘이 있어서, 그나마 먹고 사는 거고, 남편이 그럼 그 경기도 이천이 본이야? 그쪽에. 완도, 아, 전라도 전라도 완도? 완도성. 그래도 부모 그늘이 있어서 부모 덕이 있어. 덕이 있다는 거는 집안에 대대손손 유산이 조금씩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이라는 거지. 그 덕에 사업이네 뭐네 하는데, 봐봐. 우리 기준님은 토끼띠라 했잖아. 네. 우리 남편은 지금 뭐야, 돼지띠고. 그럼 우리가 해묘미라 해서 삼합이야. 그치? 그럼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 근데 못 맞는다고 하기보다는 궁합이란 건 간단해.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거든. 응?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을 해. 그러면 재복이 많고 영업 같은 거 그런 게잘 돼야 되지. 그런 복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남편이 항상 보면은 좀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와일드하고. 근데 술안 먹으면 세상 사람 좋아. 응? 그런데 와이프도 그거에 부창부서 해준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왜 술을 먹을까? 뭔가 불안하고 안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도 안 펼쳐지니까 하는 거거든. 그 먹다 먹다 보니까 이제 이 면이 들어서 이제 무조건 밥 먹으면서 한 잔씩 해야 되는 결국 이제 해 떨어져서 먹는 건 이제 과음이 되겠지. 서로 재살을 깎아 먹는다는 표현을 듣게. 재산요? 재살. 재산? 자기 살을 깎아 먹는 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 좋게 해주고 싶은데 남편한테 바가지 긁게 되고. 응? 성질 내게 되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살을 날리고, 험한 소리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 어쨌든 남편이 서너 살 많잖아, 나이로 봐도. 근데 어쩔 때 보면 너 되게 우리 기준 본인 눈에 볼땐참 철없이 보일 때도 많을 거야. 응? 그런 게 보이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러냐는 거지. 우리는 서로 모든 사람들이 몸주신이 있어. 자네한테도. 자네한테도 나는 신을 네. 섬기고 있잖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자네는 섬기고는 있진 않잖아. 나처럼 부채방으로 안 들었잖아. 근데 자네는 무당급이야. 무당급. 거의 우리가 직감이 세다는 거죠. 가물이라는 거지. 가물. 가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구구난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 풍파도 많고 사연도 많고, 응? 오르락나락 이것도 많고 감정의 기복도 많고. 세다는 얘기야. 남편도 세. 근데 남편이 자네보다 덜 세. 남편이 약해. 저도 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자네가 남편을 남편이 치이는 거지. 자네한테. 이해가? 모르긴 몰라도 떡 냄새가 나는 거 보면은 어디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옛날엔 굿도 좀 했는 거 같아. 점도 많이 보러 다닐 거고. 유명한 데는 다 쫓아다녔지. 그래도 답답하면 갔죠. 그러면서 왜 용군에는 무료 점수화 신청해가지고 돈안 내고 와서 보려고 그래. 응? 돈 비싼 데도 많이 쫓아다니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남편이 치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맨정신엔 자네를 이기지 못하다가 술이란 존재가 왔을 때그 힘을 빌어서 자네를 이겨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부딪힘이 있는 거거든. 왜 그럼 남편이 약하냐? 남편은 가물까지는 아니야. 자네처럼. 우리가 신가물 하잖아. 네. 신가물이 자네야. 그러니까 자네한테 치이는 거지. 괜히 자네 앞에만 가면 쫄리는 거야, 남편이.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나는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고 장남이고 니한테는 남편이고 애들한테는 아빠고 그런 게 있지만 괜히 이렇게 가면 주눅 드는 거 있어. 아닌데요, 엄청. 큰 소리는 그러니까 주눅을 드는 게 인정을 안 하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해가? 본인이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큰 소리를 치고 너는 여자고 나는 남편이고 난 가장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막 옛날 가부장적인 걸 네. 하는데 그 사람의 남편의 속마음은 너한테 치인다. 그래요? 몰랐네. 생일이 뭐 남편이 몇 월이야? 4월 21일. 그냥 4월만 얘기하면 돼. 아, 네. 자네는? 저는 9월. 몸주신 길이는 부부, 아내, 남편 정해져 있잖아 우리 사람은. 근데 몸주신들은 안 그래. 이 몸주의 또 다른 나들은 나는 이겨야 돼. 내가 제일 우두머리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가만 봐봐. 남편이 뭐 대도 않는 소리 할더라도 예를 들어서 네. 한번 본인이 다소곳하게 알았다고 알았어요. 너 그래주지 않을 거야. 버럭 너부터 화를 내고 아니 더 네가 길길이 뭐라고 화를 내고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 또 다른 남편 여기서 싸움이 있어. 서열이 정리가 안 된 거지. 이해가? 근데 왜 본인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지냐 얘기했잖아. 자네는 가문 있기가 있었어. 가문이라는 거는 자네 집안이 밀양박씨라고 그랬나? 네. 또 엄마는 또 조씨라고 그랬잖아. 네. 정말 한 저기 박씨, 조씨, 한씨, 뭐 김씨 무당 정말 많은 집안이거든. 응? 대래 우리네 임신에는 없어. 정말 없어. 몇 안 돼. 그런 내림이 계속 내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야. 자네부터 느낌 같은 거 정확하고 꿈 같은 거고 네 서방 어디 가서 술 먹여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여자 손이라도 한번 잡고 한번 볼 때기 안아봐. 너 그냥 남편 그날 저녁에 보면 죽이고 싶고 미울 거야. 이유 없이. 그럴 때는 내가 알려줄게. 다른 가신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본 거야. 보듬어 봤든가. 그랬을 땐 너 직성에서 알아. 내가 여기서는 몰라도 여기서 아는 거지. 근데 반면에 너도 어디 가서 앵기고 그러지 마라. 남편도 똑같이 그거 느끼니까. 그런 부분은. 인간들 구설들 조심하고 망신도 있으니까 그건 정말 조심해. 근데 더더군다나 금년 신축년이 들었으면서 신축년이 아니라 4년 전부터 남편은 까불로 가고 있어 지금. 쉬운 말로 한 달에 생활비라도 넣어주면 감사해야 돼. 안 줬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하는 일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 그리고 하는 물만 좀 팠으면 좋겠어. 뭘 기웃기웃거리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게 좀 얇아. 맞아요. 응?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근데 그 귀가 얇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보려니까 더 나은 게 있나 이러고 찾아보는 건데 듬직하게 하나 파는 게 나을 거고 세상 없어. 남편이 밖에서 움직여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가운데 있잖아. 옛날부터 곳간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는 줄 아니? 그 집안의 내무부 장관, 마누라가 잡고 있는 거거든. 그건 뭐냐면 자네부터 내실을 튼튼하게 하라고. 자네가 잘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면은 밖에서 일하는 남편부터 다 안정이 돼. 근데 아이들까지 지금도 다 뒤숭숭이야. 쉬운 말로 너네는 웃을 일보다 큰 지금 뭐야 행복 웃는 거보다 서로들 다투고 싸우는 게 더 많은 집이야.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서열이 이상해 너희 집은. 응? 애들부터 해서. 애들은 몇이야? 딸 셋이야. 몇 살 몇 살? 큰 애가 26 지띠. 그 다음에 둘째가 양띠 고3. 셋째가 돼지띠. 아빠 생일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4월 21일 똑같아요. 애들도 언니, 동생 이런 서열이 이 서열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건 뭐야? 엄마인 자네가 제대로 애들 가정교육 제대로 안 시킨 거 아니요? 자네부터 서방 알기를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네 마음대로 네 성격대로 다 하다 보니까 딸놈들도 똑같이 언니가 언니구실 제대로 못하고 동생이 언니 되려고 하고 막내가 최고 어른 되려고 하고 니네 집안 정말 이상하다니까? 이거 소위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남들이? 콩가루라고 그러지. 너도 그런 거 남들 하는 거 보면 못 보면서 네가 정작 그러고 살고 있잖아. 왜 그러겠어? 콩 심는데 콩 나는 거야. 자네가 세다 보니까 자네 아이들도 다 세게 나오는 거야. 알겠는가? 간단한 이치야. 그러면은 얘기했잖아. 자네부터 여기 또 다른 자네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걸 직성, 몸주라고 하거든. 아이들도 똑같이 이게 다 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자네 남편이라면은
마누라 있고 토끼 같은 놈들 딸년들이 세 명이 있어. 그럼 여자 네 명하고 내가 사는 거야. 나는 매일매일 행복해야 돼. 왜? 마누라는 밥 주지, 사랑해 주지, 딸내미들은 용돈 달라고 착착 앵겨서 나한테 뭐 아부들. 난 매일매일 기쁘고 되게 행복할 것 같거든. 내가 만약에 자네 남편이라면은. 근데 자네 집은 안 그래. 자네 남편하고 딱 막내는 막낼 거야. 응? 막내가 제일 많이 대들 것이고 아빠한테.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앵길 것이고, 큰딸은 큰딸 나름대로 노력은 해. 살 같은 게 정이 있으니까 처대라서 그런지. 그 외로는 시끄러운 게 다반사야. 자네는 그 전에 우리네 애들한테 가서 구치나 뭐 똥냄새가 나는 것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배앓이를 하잖아,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네. 근데 내가 배앓이 할 때 그 진통제를 먹어야지, 소화제를 먹는다면 그게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치? 네. 정성 드린 게 분명히 무슨 정성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성 덕은 있었을 거야. 다른 것 쪽으로 좀 편안해지고 나아진 거 있었는데, 자네는 지금 쉬운 말로 남편이 51살이 이제 내년 52이 되고 자네가 지금 48이 되는 형국인데, 운이 넘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했지. 남편의 운도 중요해. 남편도 내년부터는 돼지띠가 괜찮아. 근데 마누라 운세에서 9년을 깎아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깎아먹어요? 운, 그 10년짜리 운 들었는데, 10년짜리가 운 들은 게 지금 사라지면서, 사라진 운이 9년짜리가 악재로 바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더 좋아야지 왜 악재로 바뀌어? 그리고 또 하나, 망신과 구설이 쫓아와. 저요? 항상 행동 조심하고 이렇게 수전이 살아올 때는, 그런 말 있지, 내 운세가 살아올 때 남의 집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고. 똑바로 하고 살아. 여기까지만 얘기해 줄게. 쉬운 말로 도덕과 윤리라는 거 있잖아. 죄 짓고 살지 말고. 걸리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들이 있는 거 알잖아. 신들이 있는 거 알잖아. 그치? 그분들이 봤을 때 잘못됐다는 건 너도 느끼고 모두가 아는 거야. 구설도 쫓아오고 망신도 쫓아오니까 항상 조심하고. 남편이 뭐 소송 좀 소송하는 게 있나 보다, 법적으로? 소송요? 소송을 당했든가 소송을 하든가. 관제수라고 하지. 관제가 두 개 정도는 뜨는데. 지금은 없는데. 얘기 자주 해? 얘긴 하는데 관제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 그건 모르긴 몰라도 집안끼리, 형제간끼리도 재산 갖고도 분쟁이 있어야 되는 형국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지금 부딪힘이 많아. 남편이 깨지고 부딪힘이 많으니까 잃지 마라. 자네부터, 자네 들어와 있는 운, 안땅 기주가 복을 딱 차고 있어야 밖에서 일하는 사람도, 가와만사성 가와만사성 하잖아. 네. 집안에서 복이 있다 보면 나가서도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건 집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럼 집안에 누가 갖고 있어? 자네부터, 자네 운이 치고 넘쳐가고 있어. 넘치고 있다, 운이. 그 운부터 안정을 시켜놔. 그래야 남편부터, 아이들부터 안정이 될 거니까. 그럼 어떤 운마디 말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지. 그리고 운이라는 건, 여자들은 자네 지금 뭐야, 박씨라고 했잖아. 네. 박씨가 아니야. 남편이 임씨라며. 네. 임신이 이제, 왜냐면 이 집에 와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임신했지 자네는. 그쪽 임신의 조상님 칠대주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고 살아. 그게 운마지야. 성주신 성주신 하잖아. 네. 그 집안의 최고 오야지이신 분한테 제대로 10년의 운이 없어지기 전에 자네 운부터 받아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남편이나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자네 운으로 인해가지고 돌아갈 거니까. 아까 얘기했지. 어떻게 보면 자네 때문에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된다고. 재살 깎아먹는다고 했지. 그 부분을 잘 들으라고. 남편이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서로 충이 된다는 거지. 충은 부딪힘이라는 거야. 알겠어? 저가 참아야 된다는 거야. 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지도 못해.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넌 못 참아. 안 참을 거고. 응? 그게 참으라는 게 아니야. 본인부터, 본인 운이 들어있는 거, 본인 나의 운세부터 좋게 하라는 뜻이지. 내가 좋으면 남편도 좋아. 아이들도 좋아.
간단한 맥락이야. 남편을 위해서 뭔 일을 하지 마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 같은 거 어디 절에 가서 절도 하지 마라.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니까 당연히 아이들 잘 크게 해달라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러지 마라. 너가 제일 중요해. 왜? 네가 가물이고 네가 몸주기 때 네 몸주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자네부터 안정이 돼 있고 자네의 모든 게 안정이 돼 있으면 주변은 그냥 자연적으로 잘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배앓이 한 달이 달거리를 하면서 소화제 먹은 격이 뭐냐면은 분명히 남편 쪽으로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했을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네가 가장 강력해. 자네는 쉬운 말로 어디 가면 무당대라는 소리도 들어봤을 거야. 그 정도로 너는 강력하거든. 근데 못 불리는 쪽이니까 권하지는 않는 거지. 신은 굉장히 많이 있어, 자네도. 자네도 부채방울 좀 더 띄워봐 이러면 뛰기는 할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왜 그냐면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네부터 안정이 되면은 다 주변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자꾸 사고 치고 뭐하고 하니까 그 또 신랑이 원망을 하네. 네가 안정이 안 돼 있어. 주변이 그런 거라고. 자네가 좀 안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남편이 사고 치고 밖에서 띵거리는 거고 애들은 애들대로 삐약삐약 거리는 거라니까. 그럼 저가 몸을 잘 자네부터 자네 운이나 자네 신기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죽여놓고 자네 운도 받고 두루두루 다 잘 돼. 남편 탓하지 말고 애들 탓하지 마라. 자네 탓이니까. 여기까지.